자, 여기는 차 없어. 거의 없어, 여기는. 네. 그러니까, 자, 편안하게 가봐봐. 3단. 봐봐, D까지 갈 뻔했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만, 그래도 상관은 없어. 근데, 어쨌든 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잖아. 네. 슬로우인. 지금 몇 마일이야, 스피드가? 45.5. 자, 크루즈 컨트롤 스탠바이 해봐. 그리고 바로 셋업 해봐. 그리고 발치워. 그럼 지금 몇 마일이야? 40. 그러면 저기 그 내가 아까 몇 마일부터 크루즈 컨트롤 쓸 수 있다 그랬어? 26. 25에서도 안 돼. 네. 26는 돼야 돼. 네. 내가 해봤어, 나. 그 한국 자동차는 그 킬로미터 퍼 아워는 41km per hour가 돼야지 쓸 수 있어. 네. 25마일은 40km야. 네. 여기 다 써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크루즈 컨트롤 이런 마운틴에서는 쓸 사람들이 크루즈 컨트롤 쓸 줄 아는 사람들도 마운틴에서 이런 데서는 크루즈 컨트롤 못 쓰는 줄 알아. 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지? 네. 프리웨이에서만 할 줄 아는 줄 알았지? 네, 네. No. No. 지금 할 수 있잖아. 네. 그치? 네네. 봐봐, 크루즈 컨트롤로 가봐, 내 말대로. 네. 지금 브레이크 빨리,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이럴 때 캔슬. 보지 말고. 그리고 캔슬 하면 슬로우인이야, 그치? 네. 그리고 지금 다시 리셋. 그러면 스피드를 봐, 40이지? 네. 다시 어게인 40가 됐어. 그럼 40 정도로 가봐봐. 그리고 저런 데서는 지금 자기가 또 캔슬. 또 브레이크 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는 캔슬이 더 좋아. 네. 슬로우인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 있는 사람들도 네. 이 슬로우인 패스아웃을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음에 셰퍼드 드라이빙 모르는 사람은 이런 데서 크루즈 컨트롤 쓸 수가 없는 거야. 그치? 네. 캔슬. 위험하면 캔슬하라고. 네. 그리고 캔슬할 때는 그리고 다시 리셋. 언더스탠드지? 네. 그리고 캔슬할 때도 look and look. 네, 슬로우 다운해서. 그 업투 조금 해봐봐. 업투 2-3마일 정도.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그 셋업을 너무 저기 그 체인지를 캔슬 예? 너무 많이 해도 귀찮잖아. 그러니까 캔슬도 안 하고 꼭 필요할 때만 캔슬하고 업투 다운투도 이게 지금 오토매틱으로 지금 트랜스미션 하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이 길 있잖아. 한 요 정도 스피드로 지금 손가락으로 다운 투 3마일 해봐봐. 조금 더. 그 정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발은 안 쓰는 거야. 그럼 지금 몇 마일이야? 38. 그리고 3단에서 쓸 수 있다 그랬지? 네. 지금 3단이잖아. 네네. 이런 거 모른다고. 크루즈 네. 컨트롤 쓰는 사람도 엔진 브레이크를 모르는 사람은 D에서만 쓸 줄 아는지 알아. 네. 이거 지금 이 정도 스피드면은 자기가 지금 캔슬 한번 했다가 다시 리셋하고 자 지금 캔슬. 그러면 스피드가 슬로우 다운 되잖아. 근데 슬로우 다운 되는 게 아니라 커브 길이 그 다운 일이니까 속도가 좀 빨라진다고. 네네. 그거 지금 리셋.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거 지금 이 길이 지금 어퍼 빅턴과 캐년 로드거든. 이 길이 길 네. 이름이 이 길이 이게 15마일이 아니 약 18미니츠 정도 걸려. 그러면은 네. T자 길이 나오거든. 네. T자 로드가 나오는데 거기가 앤젤레스 크레스트 하이웨이야. 아까 우리 일로 안 왔어. 네. 그럼 아까 저쪽으로 앤젤레스 포레스트 하이웨이로 내려왔어. 네네. 네. 지금 이건 어퍼 빅턴과 캐년이야. 여기 이 길에다가 내 이름을 붙였어. 내가 묵조로라 그래 이거. 내가 내 멋대로 이름을 아, 붙였어. 아 그거 봤어요. 그래? 묵조로. 여기가 묵조로야 이게. 아. 내가 그러면 미디어 많이 찍어놨어 여기. 자, 자기가 있잖아 셀프 드라이빙으로 크루즈 컨트롤로 그냥 가봐봐봐. 네. 자기가 업투도 하고 다운투도 하고 캔슬도 하면서 그 대신에 위험하지 않게 don't touch any 라인은 똑같아. 네. 그리고 almost the same 스피드를 만들고 가라고. 근데 너무 업투는 하지 않게끔 하면서도 그러니까 스피드 컨트롤만 자기가 잘하면은 셋업을 그러니까 좋은 스피드를 자기가 그걸 찾아내는 거야. 네. 그러면은 지금 자기는 이제 여기서도 크루즈 컨트롤을 내가 시킬 줄 몰랐지? 네. 프리웨이에서 끝난 줄 알았지? 네. 내가 일부러 시키려고 일로 가는 거야. 왜냐면 아까 우리 앤젤레스 포레스트 하이웨이로 다시 가야지 자기네 집에 가져가는 게 쇼커트인데 네. 내가 조금 지금 좀 오버해 주는 거야 지금.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자기네 집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almost 1 hour 걸려. 오.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려면은 almost 1 hour. 오예요.
자, 이럴 때 여기 봐봐. 네. 이거 지금 투 레인이잖아. 그럼 이거. 이게 패싱 레인이야. 네, 네. 그럼 우린 일로 그냥 겸손하게 일로 가. 네. 뭐 차가 없어도. 근데 뭐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지만은 지금은 프랙티스니까 아직은. 네. 어, 아직은 스턴트 드라이버야 나한테. 자기가 네. 뭐 패싱에서 뭐 참 어 뭐 congratulations again. 네. 아, 진짜 합격한 거. 어, 어 돈 타치 라인. 네. 자, 근데 저기 봐봐, 멀지. 멀지도 여기에 에러 보이잖아. 응, 그러니까 미러하고 아니면 이거라도 봐. 네. 어, 이것도 그리고, 봐요. 응, 그리고 지금 들어가지 말고 네. 라이트 라인이나 키 패럴렐 스페이스 하면서 트래픽 체크하고 그다음에 내추럴리 이렇게 투 레인이 원 레인일 때 내추럴리라고 네. 미리 들어가지 말라 이거야. 네. 어.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메인트 뭐 알리시 뭐 써 있잖아. 네. 어, 자, 지금은 캔슬이 맞지? 네. 어, 그럼 무슨 뜻인지 모르지? Maintenance required. 어, 뭐 알아? 예. 뭐야? 어, car shop 가야지. 아, 이거 엔진 오일을 지금 체인지 할 때가 됐다 이 소리야. 예. 어, 어. 근데 이거 불이 들어와도 어, 그 고장 난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엔진 오일을 이제 체인지 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바로 안 해도 상관없어. 예. 어,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어, 내일쯤 할 거야. 내일 일요일이구나. 월요일 날 할 거야. 어. 그래도 괜찮아. 어. 그 5,000 마일에 한 번씩 갈아요. 엔진 오일은 보통 체인지를. 그리고 25 마일 밑으로 슬로우다운 되면은 크루즈 컨트롤이 오토매틱 캔슬 돼 버리는 거야. 네. 어, 그러니까 25까지 내려가지 않게끔 해요. 스피드가. 네. 어. 그리고선 셀프 드라이빙 해 봐. 내가 그 로케이션을 써줄 거야. 그 저기 그 유튜브에 그 영 비디오 업로드 할 때, 네, 어, 존스 드라이빙 뭐 1, 2, 3 뭐 이렇게 할 거거든. 네. 어, 그러니까 거기에 로케이션이 다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구글을 보고 뭐 아 내가 여기를 갔다 왔구나 그걸 알라고. 네. 혼자 해봐봐. 자기 지금 벌써 혼자 할 줄 아는 거야 지금. 그치? 네. 어. 엄마한테 자랑해도 돼. 어, 나도 할 줄 알아요. 엄마는 엔진 브레이크 할 줄 아세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럴 수도 있어. 어, 진짜로. 네. 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알긴 아는데 잘, 오래돼서 뭐,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네. 어. 만약에 엔진 브레이크도 엄마나 아빠가 쓸 줄 아신다면은 운전 잘 하시는 거야. 네. 어. 근데 대부분 못해. 근데 자기는 할 수 있잖아. 네. 오케이. 돈 타치 라인. 이렇게 지금 소리도 조용하잖아. 엔진음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아까처럼 그냥 그 뒤에 빨간 차 얼마나 빨리. 어. 그치? 네. 어. 근데 그 사람 되게 바보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슨 썸 프라블럼이 생겨서 하드 브레이크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엑시던트 당한 거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왜냐면 자기가 지기 싫어서 그런 거야. 지기. 어, 그러니까 어 자기가 자기 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어 자기보다 운전 못하는 거 같은 게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네. 그래서 막 그렇게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슬쩍 이쪽으로 네. 라이드 쓰고 피해주고 그래 뭐 잘났다 먼저 가라 그래서 보내버리고 가면 돼. 네. 아까는 그냥 비디오 찍느라고 내가 그냥 막 그렇게 해버린 거야. 어. 난 보통 때 그렇게 위험하게 안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못 쫓아와. 예. 어. 브레이크 너무 많이 써. 어, 나를 못 쫓아와. 왜냐면 이 코너링에서 난 잘하기 때문에. 네. 코너링에서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코너링에서 브레이크 안 밟으면 안 되거든. 그렇게 하이스피드에서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그냥 확 이렇게 멀어지게 할 수 있어. 예. 근데 이제 자기는 그걸 익스피리언스 가지라고 내가 그렇게 해준 거요. 지금 크루즈 컨트롤만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발도 편하잖아. 예. 어, 그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 그 뭐 노비클인데 뭐 걱정이 없잖아. 어.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인조이 드라이빙을 하는 거야. 지금 뭐 경치도 구경하면서 네. 얼마든지 경치 볼 수 있잖아. 오. 뭐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Electricity. 저거 네. 여기 북쪽으로는 이게 많아. 여기 지금 그 파이어 데미지 대어리어야. 아. 어. 이제 다 보완됐어 옛날. 이럴 때 forest fire. 응. 내 집에서 볼 수 있었어요. 난 그때 그 여기 번 될 때도 나 여기 이 길을 지나갔어 나. 오. 진짜야. 여기 다 번 된 거 아니고. 네.
그치, 크루즈 컨트롤 쓸 줄 알고 엔진 브레이크도 쓸 줄 알면은 자기 운전이 갑자기 완전히 점핑업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리고 지금 쓸 줄 알면 자기 이제 계속 평생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렇잖아요. 네. 이제 조심해서 써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걸 아주 잘 쓸 수 있게 돼. 그리고 저기 그 오늘 내가 이거 페이 다 받을 거 아니야. 그 아빠가 아까 4시간 페이를 하셨거든요. 네. 그 160불 받았어. 40불씩 4시간. 네. 근데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 아까 우리 11시에 만났잖아. 네. 지금 almost 다 5pm 돼가거든. 오, 벌써 6시간 됐어요? 어, 근데 어, 그치. 만약에 지금 5시라 그러면은 11시에 만났으니까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간이잖아. 어이. 근데 자기 집에 가면은 자기 오, 어 almost 7시, 아니 7시가 된다고 거진. 7시요? 7, 아니 지금 6시 된다고. 6시. 아, 네. 거진. 어, 그러면 그래도 그래 물론 뭐 저기 뭐 버거 먹느라고 시간 걸린 것도 있고 그렇잖아. 네. 그 내가 저기 그 5시간만 페이 받을 거야. 네. 7시간 해도 내가 5시간만 페이 받을 거야. 그래서 아빠가 만약에 오버되면은 말씀을 하라고 아까 전화 왔었거든. 네. 그러니까 아빠한테 내가 40불만 더 페이 하라고 그럴 거야. 네. 그러면 자기가 억울하지 않잖아. 그치? 네. 어, 충분히 이거 마일리지도 벌써 지금 77이야. 자기 드라이빙 하게. 아까 집에서 내가 제로 했잖아. 네. 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많이 해줬고 시간도 한 두 어쨌든 간에 그래 내가 그 5시간 페이만 받을게.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오늘이 끝이 또 합격도 했고 오늘이 내가 레슨 마지막이니까. 네. 그렇게 해줘야지 제가 운전이 늘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후원이 안 돼 지금. 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 거진 다 내려가야지 혼이 돼. 네. 아빠는 집에 몇 시에 오세요? 뭐 6시 반쯤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이럴 때 캔슬이지. 네. 잘했어. 그리고 옳지. 그것도 잘했어. 그러니까 이게 흐르는 물처럼 나추럴이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네. 돈 터치 애니 라인하고. 네. 커브 길에서 절대로 스피드 확 내고 들어가지 말라고. 네. 그때 뭐 디어가 죽어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있다니까. 네. 잘못하면 네. 그거 액시던트 난 차가 딱 서 있을 수도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커브 들어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스를 쓰는 게 아니라 캔슬을 하거나 했다가 이렇게 길이 보여질 때 다시 리셋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언제나 세이프하게 할 수 있잖아. 네. 오케이. 예, 아까 화장실 한번 갔다 갈까 그랬는데. 가다 보면 저기 그 레드박스 피크닉 에어리어라고 있어. 네, 거기에서 화장실 쓰고. 아니요. 거기서 화장실 잠깐 섰다 갈게. 네. 거기 윌슨 마운틴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러니까 아, 이거 윌슨 마운틴이라고 모르지? 몰라. 윌슨 마운틴 그 옵저베이터리 있어 거기. 아. 거기 여기 LA에서 제일 높은데 거기가. 아, 게, 진짜요? 하이 뭐라 그러지 그 하이에스트 포인트. 봐서 내가 거기도 갔다 올 수도 있어. 거기는 길이 아주 와인딩 로드야. 아. 이러면서 저기 스탑 사인 보이지? 네, 이제 묵조로 끝난 거야. 라이턴이야 우리. 네. 그 이제 브레이크 써야 돼. 브레이크 잘 써. 더 잘 써. 더 잘 써. 라이턴 시그널 쳤지. 스탑 사인에서 분명히 서. 풀 스탑 하고 잘 봐.